어머 여기는 내가 한 30분 뒤에 와야겠다 그러면 응급실처럼 잠시만요로 나갔다 오더니 이년나 나가려면 자고 못 나가게 자고 언니 어디가 언니 어디가 가면 안 돼 화장실 가야 되겠다 안 돼 이 가게 처음 할 때는 그런 거를 몰랐어 이제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물론 잘 되는 날도 있는데 없는 날도 있잖아 없으면 불안한 거야 초조해 막 손님이 없잖아 그러면은 언니 모를 거야 냉랭이랑 막 나랑 막 이제 카톡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같은 가게에 있는데 아가씨들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카톡으로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불안한 거야 뭔지 알아 어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지금은 불안한 느낌이 없어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손님이 언제 들어오겠다 아 이때쯤 들어오겠다 그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보다도 아 그래 어차피 가게는 열려 있으면은 나랑 냉랭이는 돈을 벌어 근데 그거보다도 아가씨들이 오늘 하루는 얼마씩 벌었으면 좋겠다 얼마씩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게 더 크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 맞아 근데 그건 또 아가씨들도 하긴 하는 나름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 꽃다 냉랭이 너무 이렇게 다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쇼가 없으니까 또 편하지 않아요. 쇼가 없으니까 편한 점도 있지만 그렇지. 쇼가 없으니까 더 긴 시간을 맞아, 더 배워야 한다는 건 있지. 그냥 쇼가 있는 가게면 피 맞춰주다가 이제 뭐 쇼 하면은 쇼 이제 끝나고 다시 올게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쉴 텀이 있는데 여기는 쇼가 없으니까 쉴 텀이 없어. 손님이랑 얘 베스트 프렌드보다 말을 더 많이 해.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 진짜 막 이것도 끄집어내야 사생활까지 다 끄집어내고 언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난 안 나가 제일 웃겨 난 안 나가 제일 웃겨 안 나가 주제를 하나 정해 이제 출근하기 전부터 골프 오케이 테이프 들어 안녕하세요 헬스 하세요 골프는 하세요 밥은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술을 마시는 거 술 기운에 일해야 되니까 우리 은영 언니보다 상담 더 많이 한다 아유 은영 언니보다 상담 더 많이 해 아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들 사연들 있잖아 와 진짜 나는 정말요?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 사연들이 진짜 오시면 와 단답형 손님 뒤집어주지 미쳐버리지 미쳐버리지 미쳐버려 그리고 안 가 또 가지도 않아 술도 안 마셔 난 이제 딱 들어가잖아 들어가가지고 몇 마디 해보고 어머 여기는 내가 한 30분 뒤에 와야겠다 그러면 응급실처럼 잠시만요로 나갔다 오더니 이현아 나가려면 자고 못 나가게 자고 언니 어디가 언니 어디가 가면 안 돼 화장실 가야 되겠다 안 돼 나는 진상이 안 와서 스트레스야. 솔직히 이런 술집은 진상이 좀 와가지고 근데 하지 말어. 또 그러니까 진상이 좀 와가지고 이래 에피소드도 좀 만들어주고 좀 우리를 웃겨줘야 되잖아. 우리도 행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솔직히 진상이 난 제일 웃기거든. 그러니까 행복을 줘야 되는데 너무 클린해. 맞아. 진짜 진상이 정말 간혹가다 한 명. 어. 진짜. 너무 클린해. 진짜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거의 없어 진상 분들이. 그리고 또 나와서 얘기할 만한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 뭐 여기 다른 가게 하시는 분이 왔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지역사회 있는데 오면은 강릉은 좀 덜한데 진짜 조금만 넘어가도 깡패 보내고 그런다는 거야 막 깡패 맞아 맞아 진상 보내고 막 그런다면서 그래가지고 아우 깡패 부르면 나야 땡큐지 그랬더니 왜 땡큐 방송 켜면 되지 방송 켜면 돼 전국에 보여줘 보여주면 되지 하이라이트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그래서 안 오나 봐요. 그럼요. 매출에 방송에 도움도 되지. 당연히. 되죠. 언니랑 나랑 가게 오픈하기 전에 어머 그래 방송이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강릉 여기 지역사회인데 트랜스젠더 오빠 오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다 그랬다. 아니야. 정말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만발의 준비를 해서 여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잖아 여기를 오려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인데 강릉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기본 베이스 강릉 분들이 진짜 많이 와 그리고 왔던 분들이 또 다시 오신 경우가 많아 왔던 분들이 또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제 좀 잘 잡아갈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처음에 오픈 때는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여기 막 진짜 줄 서 있을 정도로 이 좁은 도로 동네가 진짜 핫했었어요. 꽃잡바가. 근데 걱정이 되는 거 한편으로는 아, 이 사람들이 다시 와야 될 텐데 왔다가 그냥 이렇게 바람만 두고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꾸준하게 찾아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감사하지. 그만큼 또 우리가 잘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은 어, 맞아. 오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난 그 오빠나 좀 왔으면 좋겠어. 나가 오빠. 나가 오빠. 그 오빠가 마지막으로 안 보인 게 타조 언니 첫 출근한 날이야. 타조 언니한테 나가! 나가! 막 그러더니 다음날 나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잖니.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산에 좀 들어가겠다면서. 아. 그들이 연락이 안 돼. 어제보다 더 변신을 해가지고 넌 나가라네. 오오오 하기도 전에 나가! 이제는 변신이 끝판이 와가니까 오 하기도 전에 나가!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